먼저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대박부동산은 귀신 들린 집만 취급하는 퇴마 전문 부동산이고, 영매란 퇴마사가 퇴마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예요. 원비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매의 몸에 빙의를 시킨 뒤에야 퇴마가 가능하거든요. 저희 대박부동산 대표 홍지아 사장님이세요. 최근 건물에서 죽은 사람 있나요? 사람 죽이신 적은요? 육체도 없는 원기한테 음식 줘서 뭐 하시게요? 약 올리시게요? 위험하진 않나요? 위험하지 않으면 시간당 100만 원이나 주겠니? 가만히 좀 있어, 이 미친놈아! 말해, 이 그림 속 남자 이름이 뭔지. 홍지아 씨 실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이유도 없이 집안 전자제품이 오작동한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연구 논문에서만 보던 사례를 실제로 보다. 연구 논문? 사실 전 스탠퍼드대학에서 스켈라 에너지 치료를 연구 중인 연구원입니다. 이틀 사용에 500, 500달러면 괜찮으실까요? 너는 딱 사기꾼이야. 왜? 임범아! 임범아 전화 받아! 전화 좀 받아줘! 카르페디엠, 오늘을 즐겨라. 죽은 사람이 몸도 없이 영혼만 이 세상에 남는다는 건 한겨울 눈보라 칠 때 속옷만 입고 밖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추운데 왜 안 가? 바보같이? 그만큼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거야. 아이디어 죽이지. 홍 사장이 퇴마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의뢰인도 못 보게 하고 비밀리에 끝낸다더라고. 당연하지. 누가 보면 사기라는 게 들통날 거 아니야.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공격할 포인트를 찾지. 어? 너 왜 이래? 거기 진짜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전화 안 된 것도 그렇고. 아, 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아! 뭐요? 영매?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기 쉬운 사람을 그렇게 불러. 사기꾼. 너 영매였어? 야, 왜 계속 와?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작작 좀 해요. 나 영매 그런 거 아니니까. 영매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어렸을 때부터 흔했을 텐데 왜 모르는 척해? 내가 진짜 영매라고? 귀신이니 핑이니 하는 게 다 진짜였다고? 왜 내 기억 속에 홍 사장의 어머니가 있는 거야? 홍 사장 어머니가 왜 삼촌을? 생각해 보니까 그날 나 코트도 벗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기꾼이 모르게 기억도 가져가고 사장님 체온도 올려줬다고요? 그 정도 능력이면 엄마를 보낼 수 있는 영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다는 거야. 삼촌하고 대박부동산이 무슨 관계였는지. 도와주세요. 의뢰받은 기록은 여기 다 있어요? 그건 왜 물어? 한 10년 만인가요? 난 말이야, 돈 뜯어내려고 버티는 기생충들보다 귀신을 하는 것들이 더 싫어. 이 도학성이한테는 안 통하지. 작업 한번 같이 하자. 저번에 보니까 같이 일하는 건장한 남자분 있던데 왜 나한테 이래요? 넌 특별하니까. 20년 전 삼촌과 나는 여기 있었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까 나한테 특별하다고 했죠? 이 특별한 영매랑 동업합시다.